뭐 쌈 싸먹을 때도 좋고 그냥 쌈으로 말아서. 대파는 아직도 예, 괜찮네요. 겨울 대파 예. 수확해서 먹으면 되죠. 그래서 아, 농약을 치지 않고 친환경으로 길러서 먹으면 참 좋은 건강한 파를 1년 내내 즐길 수 있다. 정말 좋은 거죠. 예, 아무 때나 심어놓고 아무 때나 심어도 뭐 여름에 심어도 되고 봄에 심어도 되고 가을에 심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겨울도 굉장히 잘 예, 이겨냅니다. 한겨울에도 또 수확해서 먹을 수 있고요. 특히 한겨울부터 봄까지의 대파는 굉장히 달달합니다. 예,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생태떡밭을 가꾸는 불꼴TV입니다. 오늘은 친환경 대파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대파는 아무 때나 심어도 되고 아무 때나 수확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실파라고 해서 수확을 해서 먹고 예, 여름에는 또 한 중파? 요 정도가 한 중파죠. 지금 한 요 정도가 중파입니다. 중파에 수확해서 먹고 또 가을에는 또 대파라고 해서 다 키워서 또 수확해서 먹죠. 이게 지난해 실파를 쫙 뿌려가지고 지금 이 정도 큰 건데요. 아, 이걸 또 다시 먹을 만큼 먹고 다시 캐서 정리해서 다시 심으면 또 가을에 아주 큰 대파로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대파는 농가에서 농약을 굉장히 많이 치는 채소 중에 하나예요. 이 병충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아, 이파리에 보면 굴파리라고 해서 파리 종류가 있는데 파리가 인맥 사이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인맥을 파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녹음병이라든지 곰팡이병이라든지 굉장히 또 고온에 약해요. 이 대파가. 그래서 여름에는 농약 없이는 기르기 굉장히 힘든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농약 없이는 기르기 힘들기 때문에 텃밭 농가에서 농약 많이 치는 시기에는 좀 자제를 하고 봄과 가을에 수확해서 먹으면 되죠. 그래서 농약을 치지 않고 친환경으로 길러서 먹으면 참 좋은 채소입니다. 자, 지난해 씨를 받아서 뿌렸는데 잘 컸죠? 네, 뿌리도 좋고 잘 컸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먹을 만큼 먹고 자, 먹을 만큼 먹고 또 다시 네, 고를 파서 심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파는 전문농가처럼 한 번에 수확해서 농사 짓는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수확해서 먹으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대파의 수확 시기는 꽃이 피기 전이면 좋습니다. 언제든지 좋습니다. 심은 지 한 달 후, 뭐 길게 잡았죠. 두 달 후, 그 다음에 꽃이 피기 전. 그때는 언제든지 수확해서 먹으면 됩니다. 네, 밭에다 심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한 뿌리씩 한 뿌리씩 캐서 예, 먹으면 되는 정말 효자 상품이죠. 텃밭 농가들한테는 정말 꼭 필요한 예, 작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씨를 뿌려놓고 심어놓으면 정말 평생 계속해서 먹을 수 있어요. 또 먹을 만큼 먹고 또 심어놓고 또 먹을 만큼 먹고 또 심어놓고 또 꽃이 달리면 또 씨 뿌려놓고 예, 이거만큼 좋은 작목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예,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예,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냐면 예, 잘라주면 됩니다. 예, 밑을 잘라주면 예, 이미 파로서는 좀 먹기 좀 힘들거든요. 꽃대가 올라오면 뻣뻣하고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밑을 잘라줍니다. 잘라주게 되면 여기서 두 갈래로 갈라져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두 개가 되는 거죠. 예, 대파에 또 번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씨가 맺혔을 때는 씨를 받고 싶을 때는 그대를 키우고 아 얘를 좀 더 번식시키고 싶다. 그러면 예, 밑둥을 잘라서 위는 뭐 좀 맛이 좀 적다고 하더라도 좀 먹고 예, 밑을 키우면 두 개가 돼서 올라옵니다.
가시가 나왔습니다. 자, 파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네. 파가 지금 실파로 먹기에 가장 좋은 크기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솎아서 먹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파가 많이 자란 지역에 한두 뿌리를 이렇게 뽑아서 다듬어서 먹고 있습니다. 네. 뭐 쌈 싸먹을 때도 좋고 그냥 쌈으로 말아서 그냥 생으로 먹어도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솎아먹고 조금 더 자라면 다시 넓은 밭으로 옮겨서 심으면 아주 굵은 파가 됩니다. 파는 처음에 파종한 곳에서 그대로 계속 성장시키면 한 중파 정도로밖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파종을 해서 실파로 키운 다음에 다시 이것을 본밭에 옮겨 심어서 크게 성장시켜야 됩니다. 파씨를 받아서 파종한 것이 이렇게 많이 성장했습니다. 대파는 아직도 예, 겨울 대파.